오늘도 공기가 무척 차가웠죠.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전주 영하 8도로 오늘 아침보다 조금 더 춥겠지만 오후부터는 기온이 차차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새벽부터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오늘 밤까지 서부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쌓이겠고 동부 지역에는 눈이 흩날리기만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서해안 지역에는 눈발이 흩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빙판길인 곳이 굉장히 많은 만큼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 지역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8도 안팎으로 오늘 아침보다 조금 낮겠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3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무주와 진안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의 양이 차차 많아지겠고요. 강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11도, 철원 영하 18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동쪽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 사고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